안녕하세요. 드디어 아이스튜디오 111월 1일을 시작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강의 프레젠테이션 장비로 공식 출범됩니다. 아이스튜디오 100은 크로마키가 없이도 되는 인공지능 방식과 또 아무 노트북에서나 i5 이상에서는 다 설치가 되게 되어서 누구나 이렇게 멋진 수업을 어디서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장비는 제가 이렇게 얼굴을 파워포인트 쪽을 돌리면은 이 파워포인트가 풀이 되고 그 설명을 쭉 이렇게 하시다가 다시 앞에 학생들 보면은 저절로 올라오는 모델입니다. 또 파워포인트 다음 슬라이드를 이렇게 얼굴을 위쪽으로 돌리면은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가고 이쪽으로 보게 되면은 커지게 돼서 거기서 설명을 쭉 드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교실에서 그냥 앞에만 보면서 수업을 하다가 파워포인트 쪽을 쳐다보면 학생들이 파워포인트 보게 되는 거고 다시 앞을 쳐다보면 되고 만약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돌리게 되면 옆으로만 얼굴을 돌리게 되면 넘어가기 때문에 되고 여기 있는 포인터로 이렇게 하면서 내려도 다음 장으로 이전 장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포인터에서 여기를 놓고 더블 클릭해도 큰 스크린을 해서 아이스튜디오는 이렇게 원터치로 이 장비가 다 노트북 안에 구현되도록 소프트웨어로 구성시켜서 노트북 안에서 이렇게 쓰고 카메라를 아무 카메라나 USB 카메라를 또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무거나 넣게 되면 여러분은 저와 같은 방송을 어느 곳에서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단지 이 AI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엑셀레이터가 있어야 돼서 노트북이 게임용 노트북이 되면 다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이 마음껏 구성을 바꿀 수도 변화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이 일반적인 노트북을 이런 렉턴 옵셔널 전자교탁을 사시게 되면 제가 다 드려서 연결만 하면 여기서 노트북으로도 또 방송도 되게 하는 인텔리전트 전자교탁이 돼서 특별히 복잡한 전자교탁을 쓰지 않아도 되고 PC형으로 갖고 계신 컴퓨터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컴퓨터만 액터만 되면 교탁이 멋지게 또 어느 곳에도 할 수 없는 기능들이 완성이 되어지게 돼서 이것을 이런 큰 강당이나 이런 데 집어넣고서 교실에서 대형 스크린에 이렇게 나오는 게 돼서 때로는 자료가 크게 때로는 이 시대에서 언제나 그 화면에 자유롭게 이 안이 구성되는 방식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스튜디오 방식의 이것은 크로마키가 없을 때 하는 AI 기능, 있을 때 기능, 또 이것을 흘러나가고 안 나게 되는 비크로마키 상태에서도 특수한 AR 방식을 써서 현장에서도 할 수 있고 또 VR로 크로마키가 있을 때, 크로마키 없을 때 AI 노트북으로 다 활용될 수 있게 해서 이것은 줌이나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되고 페이스북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이스튜디오는 누구나 세팅을 순간적으로 다 배경도 저희가 제공하는 다양한 백그라운드 특히 지금 여기 쓰고 있는 이 스튜디오와 배경은 다 우리가 그 위튼에서 만든 인공지능 배경을 그냥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인공지능 스튜디오도 인공지능 작동도 옆에를 보면 커지고 앞에를 보면 작아지고 페이지 다음씩을 넘기기도 하고 하는 것이 다 사람에 의해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의 새로운 형태가 이제 출시돼서 교실에서 하는 수업은 선생님이 아무 것을 하지 않고 파워포인트만 보고 수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넘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장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 100 또 그 다음에 200으로 가면 조금 더 기능이 있게 되는데 드디어 100, 200이 공식 출시되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상관없이 강의하는 공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공간 내에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막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동으로 파워포인트에 있는 노트에서 나가기 때문에 추가의 편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 제가 앉아서 한번 이 장비를 작동시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이 배경을 만약 이제 처음 스튜디오하기 위해서 배경을 고쳐야 되니까 제가 앉았을 때 앉은 장비에서의 그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가 스스로 이 카메라를 이렇게 저를 크게 해서 만약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책상에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앉아서 하는 모드를
조금 더 작게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배치를 하고, 의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바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니터를 지금 여기서 좀 더 크게 하겠다면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큼지막하게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이 배경의 이 저 프레임을 바꾸고 싶으니까 그때는 여기서 편집에 가서 이 배경 스크린, 저 월이죠, 월을 이렇게 이동시키면 그 장비가 멋지게 거기에 어울리게끔 또 되게 되고, 또 이것을 이제 그리드로 만들어서 그냥 밖에 야경이 있는 그런 공간도 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 또 그것을 스튜디오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마치 여러분들이 그 전문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한 것처럼 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책상도 바닥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책상들을 전부 제가 한번 여기에서 여러분 스크린을 보여줘가면서 메뉴를 보여줘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장비에는 이 책상, 그러면 책상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 역시도 새로운 책상을, 지금 이런 책상을 미드 저니로 만든 것이고, 자막 앞에서 책상의 내용을 이렇게 바꿔서 보면 얘를 살짝 올려서 이 책상과 선이 같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게 됩니다. 이 책상의 컬러도 여기에 있는 이 메뉴를 가지고 알파 컬러를 조정하면 다 여러분들이 맞는 책상으로 바뀌고, 이 배경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그 스튜디오처럼 하려면은 이런 스튜디오 느낌으로 배치도 자유롭게, 크기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누구나 마우스만 알게 되면 멋진 스튜디오를 만들게 되고 다양한 환경을 그리게 됩니다. 이때 이 배경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좀 모던한 거로 한다, 혹은 이런 방식으로 한다가 다 가능하게 되고, 이런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마치 CNN 뉴스룸과 같이 방송을 만들 수 있게 제공되어지는 것이 이 장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대부분의 배경들은 지금 여기서 제가 이 화면에 이제 조금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림을 넣고 조금 작게 해서 어깨걸이 작은 거죠. 왜냐하면 풀스크린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 스튜디오 이렇게 넣고 조금 더 창문을 넓게 한 다음에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마우스까지 늘리는 거죠. 여기 있는 메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메뉴에는 실시간으로 다 보이는 겁니다. 노트북에 있는 화면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메뉴에서 이 배경에다가 이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모두 여기 있는 이 그림들은 다 우리가 리튼에서 만든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림을 넣거나 여기서 스크롤하는 레이트 조금 조정을 빨리도 할 수 있고 적게도 해서 은은하게 할 수가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색상을 만약에 제가 이 컬러를 바꿔서 약간 컨트라스트가 있게, 지금 여기가 스튜디오가 이제 파란색이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쪽을 파랗게 만드는 것도 여기 휴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원래 컬러로 놓고 반대로 우리가 이 스튜디오 느낌을 여기에서 이것을 좀 색상을 바꿔서 봐보자, 그러면 이렇게 다른 색상 느낌으로 가고, 책상도 다른 색상의 컬러로 바꿔서 이 푸른색 느낌으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우리 줌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들어갈 수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서, 만약에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크게도 만들어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막 역시 이 자막 그림이 있어서 이 자막에다가 다양한 그림들을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그림이나 또 멋진 그림으로 만든 거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정말 전문가도 할 수 없는 새로운 기능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게 만든 장비가 이 아이스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아이스 100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와 강의를 마음껏 만드시는 그러한 멋진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 책상이나 노트북 올려놓고 와크만 올려놓으면 이 노트북은 최신의 전 세계로 가는 강의실에 소위 전자교탁, 첨단 스마트 전자교탁이 되고, 이것을 넣은 교실은 스마트 미래학교가 돼서 우리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그린은 됐는데 스마트하지 않다, 이제 아이스튜디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간의 예산이 좀 더 되게 되면 이 아이스튜디오 방식의 그림을 이제는 새로운 방식, 즉 더 멋진 아이스튜디오에 의한 강의를 한 교실에 다른 교실로, 다른 교실에서 멀리 있는 교실로 가게 함으로써 그동안 학교에서 걱정했던 잠자는 교실이 아니라 신나는 교실, 강의는 동영상으로 보고 그 동영상을 가지고
새로운 곳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가능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ICT에 의한 교실의 혁신, 2000년도 접어들면서 초고속 통신망, VR, 스마트 강의, 와이파이가 되는 시대에서 드디어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AI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강의 혁신을 통해서 교육의 새로운 강의 교실, 스마트 교실, 또 VR 학습 방식을 이용한 혁신을 여러분들이 이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